자, 매크로 상황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백전무패고요. 오늘은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유혜미 교수가 출연해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자, 우리 수출 데이터가 계속 부진합니다. 3월 수출도 18%가 하락했고 반도체 단가 하락과 업황 부진이 큰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지난 1월부터 3월 20일까지 교역액 중에서 무역 적자 비중이 40년 내 최대치? 이 40년 내 최대치 그러면 어감 자체가 상당히 공포스러운데 이렇게 상황이 전개된 주요 요인을 어디에 있다고 파악하시는지요? 예, 이렇게 40년 만에 무역 적자가 최대치. 근데 이제 교역 비중 대비해서 이제 최대치니까요. 수출과 수입을 다 합한 거기 대비해서 이제 최대치인데요. 이게 이제 중국으로의 이제 수출이 감소하고 여기에 네. 이제 덧붙여서 반도체 우리나라의 주역 수출 상품이죠. 반도체 수출이 급감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이제 계속해서 지금 감소하고 있는 일로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도 계속 좋지가 않았는데 하반기에는 좀 반도체 수출이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긴 했는데 네. 세계 경제가 지금 침체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얼마나 회복될지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는 그 무역 수지 흑자국에서 가장 높았던 중국이 앞서 타이틀에도 나갔습니다만 무역 적자 1위국으로 변환했다.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중국 경제의 이제 구조가 좀 변해가지고요. 중국에서 수입 수요가 굉장히 다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굉장히 많은 중간재를 수출을 했었는데 중국의 이제 수입이 다변화되면서 중국의 지금 우리나라 제품들의 시장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아세안 국가들의 시장 점유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우리나라가 이제 주로 중국으로 중간재를 많이 수출했었는데 중국의 중간재 자립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도 산업이 고도화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밀한 그런 중간재를 스스로 많이 생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감소하는 그런 일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구조적인 변화도 있지만 사실상 표면적으로는 익히 다 대중들이 알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중간에 우리나라가 이제 양국의 압박을 동시에 받고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새로운 돌파구를 좀 찾을 수는 없을지. 예, 미중 갈등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은 안보와 경제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아무래도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이제 추구를 하려면 결국에는 미국과 동맹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고요. 그 얘기는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출 수밖에 없는 의미인데요.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이제 낮추기 위해서 일단 수출 측면에서는 새로운 수출처를 뚫어야 될 텐데 지금 중동이 새로운 이제 수출처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네. 고유가 강달러 상황에서 굉장히 자금 여력이 풍부하고 거기다 이제 탄소 중립 이후에 이제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처를 이제 중동으로 좀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입 측면에서는 이제 중국에 너무 많이 의존하기보다는 인도라든지 아세안이라든지 이런 다른 수입처를 또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안이 전혀 없는 건 아니군요. 자, 이 월드뱅크에서 전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이 2030년까지 연 2.2% 계속 떨어질 것이다. 30년 내 또 최저치. 뭐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은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고강도 긴축, 금리의 상승 이런 것들이 포진되어 있을 텐데요. 자,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은 앞으로 어떻게 측정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우리나라도 지금 이 여파를 그대로 받게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이제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세계 경제 블록화 측면에서 이제 아무래도 무역 장벽이 정부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수출을 주력 상품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여기에 중국 경제가 이제 성장이 점점 둔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빠르게 성장했던 중국 경제도 이제 선진국 면에 이제 진입을 하면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에는 좋지 않은 소식이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2030년까지 상당한 도전의 직면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미국의 고강도 긴축에서 나타나는 이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은행 시스템이 한번 출렁거렸습니다. 뭐 현재는 보문화 과정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올해에는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다고 하던데 시장에서는 아니 저렇게 어려우면은 금리를 조금 인하는 아니더라도 스탠스는 완화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하고 있거든요.
미국 경기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미국 경기가 이제 침체로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럼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가 이제 1년이 됐는데 통화 정책의 시차가 주로 1년 남짓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동안 미국 경제가 굉장히 견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대규모 재난지원금을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위기 기간 동안에 뿌림으로써 그것으로 가계 초과 저축이 상당히 많이 축적이 됐었기 때문인데 이제 그것이 많이 소진돼서 미국의 소비도 이제 둔화되는 모습이 1월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다른 하나는 이번에 말씀해 주신 그 금융 불안 요인이요.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은행의 파산이나 위기로 인해서 이게 이제 은행 대출을 위축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은행 대출이 위축된다면 소비와 투자도 더 이제 위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점들이 사실은 경기 침체를 이제 앞당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로 오늘은 좀 돌려보면은 국내 이제 이 식품 물가 상승률도 지금 가파르고 자고 일어나면은 가격이 오르고 있죠. 거기에 이제 이 공공요금도 사실 상반기에는 좀 동결할 걸로 미리 예측을 했었는데 쉽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이번 달 31일인가요?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하던데 인상할 거로 보십니까?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되면 더 인상하기가 어려워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전기나 가스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 인상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한전 같은 경우나 아니면 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영업적자나 아니면 손실이 굉장히 많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요금을 인상하긴 했지만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인상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근데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올해 킬로와트시당 51원까지 이제 인상할 계획이라고 한전이 밝혔는데요. 지금 1분기에는 13.1원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같은 만큼 한 3번은 더 올려야지 이제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인상 요인이 그대로 이제 억눌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비은행권의 부동산 PF. 사실 미국도 지금 상업용 부동산 얘기들이 왕왕 나오던데요. 부동산 문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부동산 PF에 노출된 금액이 115조 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요. 그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혹시나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또 판단하시는지. 저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이제 익스포저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115조 원이 2017년 대비해서 5년 만에 거의 이제 상당히 이제 올라서 여신 전문사 같은 경우는 4배 이상, 보험사 같은 경우도 한 2배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규모가 상당히 크고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연체율 자체도 지금 빠르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좀 불안 상황이긴 한데요. 여기에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을 보면 디지털 뱅크런이라는 것이 이제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폰으로 사람들이 이제 채팅이라든지 이런 걸로 열심히 이제 루머가 퍼지면 이것들이 이제 뱅크런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디지털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디지털 뱅크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위험 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풍문이나 뭐 소문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필요 이상의 그 뭐 공포감을 조장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일단 팩트 현실만 잘 인지하고 있고 대비를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으면 좀 괜찮지 않 일단은 좀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이 이제 위험 관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비은행권의 유동성 관리에 굉장히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전하다는 것을 좀 알리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짚어봤고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유혜미 교수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